저는 확신하는데요. 천재는 없어요. 정말 천재가 있다면 저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한테 추월당할 일만 남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인혁입니다.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? 저 같은 경우는 그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,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제 또래들보다 저는 그림 못 그렸어요.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좋아진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좋아하는 건 찾아하게 돼 있어요. 저는 그림을 그리겠죠. 시키지 않아도. 왜? 그게 재밌으니까, 그게 좋아하니까요.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3시간만 그림을 그리겠죠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찾아서 그리겠죠. 제가 보통 친구보다 더블 그린다고 생각하면 전 6번을 그리는 거예요, 일주일에. 자, 그게 반복이 되죠. 일주일에 3번 그리는 친구가 한 달이면 12번을 그리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보름이면 그린단 말이에요. 한 달, 반년, 그렇게 쌓여나가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막을 수가 없어요.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, 그거를. 이게 약간의 지금은 차이가 그래프가 이렇게 등락이 있을지언정, 1개월 그래프를 보면은 급박하겠지만, 1년, 3년, 6년, 10년으로 해버리면 이 그래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쉽게 재능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런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뚝단을 하거나 뭐 자신감을 잃거나 뭔가를 단정짓는 건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생각하고요.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면, 어린 시절이든 뭐 대학 시절이든 어떤 특정 시점에서 보통에 비해서 약간 나은 것을 재능이라고 판단하면, 그리고 그 착각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불리해져요. 왜 그러냐면 약간 나은 건데 그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노력을 게을리해요. 주변 평가가 넌 재능이 있어라고 뭔가를 씌워주면 그게 더 건강하지 않게 만듭니다.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. 그림에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. 전 그림 그릴 거니까. 그림으로 뭐 굉장히 막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 애초에 없었어요. 난 그림을 그린 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고, 제가 잘하면 전 잘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전 그런 게 좋아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좋아한다면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. 반드시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. 저는 확신하는데요. 천재는 없어요. 저는 그런 천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. 천재라는 건 누구나 될수 있는 거고요. 꾸준히 한다면요. 그리고 정말 천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. 저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한테 추월당한 일만 남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.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, 그리고 주변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, 그리고 가치 부여, 이런 요소들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힘이 나올 거예요. 시간도 쓸 거고요. 지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설사 당장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실 겁니다. 반드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숙련도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든 간에 내가 이거 먹겠다고 자 먹겠다고 달라들어야지. 난 열심히는 할 건데 그냥 잘 부탁한다.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의 미래는 너무나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. 좋아하는 마음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왜 학생들 가르치냐면요. 그림을 가르치냐면요.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.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게 만들려고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기본기요.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. 단순한 개체도 그건 있고요. 복잡한 개체라도 그건 똑같이 있는 거예요. 뭐 얘나 원리는 똑같거든요. 기본기는 기초 때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. 기초를 개발시켜서 똑같은 기초로 고급 과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이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도 할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, 앞으로 진행될 수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